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성실한 분들인데, 이제 성실한 분들 그러면은 식신생재가 있고요. 그리고 재생관 사주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비겁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관성을 생하고, 점점 올라가네요. 네. 관성이 인성을 생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요. 어쩌자고 지금 칠판에다가 있다고 썼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화낸 거 아니고요. 자, 인성은 다시 이제 비겁을 생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너무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좀 바라보는 게좀 안타까워요. 비겁은요, 자아예요, 자아. 자아고요. 그리고 식상은요, 이제 과정입니다. 그리고 재성이 목표예요. 그리고 관성은 그 목표의 부산물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목표를 이루고 났을 때의 결과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보셔도 좋으세요. 그리고 인성은 이 결과물로 인해서 생겨난 나의 생각입니다. 물로 인한 내 생각. 막말로 여러분들 그 사주 보실 때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써드린 거 있죠? 이거 그냥 그대로 대입하셔도 정확하게 보세요. 뭐 어렴풋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천간으로 재성이 온다. 그럼 나는 목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뭐 관성이 온다. 그러면 내가 이룬 목표로 인한 그 결과물이 뭔가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정말 슬픈 거는 저희가 재성을 무조건 돈으로만 보죠. 무조건 돈으로만 보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제가 어떤 유튜브 피드에 돈 많이 버는 사주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재성은 재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주를 한번 보세요. 사주에 재성이 많이 있으면 돈이 많은 거랍니다. 축하 축하 뭐 약간 이런 식의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씁쓸하죠? 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돈이라니. 뭐, 어찌 보면 맞는 말도 되겠지만, 아, 최소한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감할 수는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성이 저희가 이제 직장으로도 많이 보죠. 이제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저희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취업을 합니까? 모두 다 이제 후자에 공감을 하시겠죠? 즉, 돈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매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직장이 생긴 겁니다. 네. 그 대학 가는 이유가 뭡니까? 돈잘 벌려고 가시잖아요. 대부분 다. 네.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을 머릿속에 쏙 입력을 해 두시고요. 뭐 스샷을 찍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3초 드릴게요. 1, 2, 3, 땡. 자, 이제 지우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대단히 성실한 사주들이 있어요. 그 사주가 어떤 사주인가 하면요. 식신생재. 이게 이제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식신이 재성을 생한다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재생관입니다. 재생관은 뭐겠습니까? 재성이 관성을 생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그 중에서도 이제 정재가 정관을 생하는 경우. 왜냐면 이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뭐, 편재, 편관 이렇게 돼 있어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작용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모든 분이 공감하실 수 있게. 그리고 식신이 편재를 생하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정자가 붙었다라는 거는 얘가 양간이면은 얘도 양간이고, 얘가 음간이면 얘도 음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식신이 편재를 생하는 경우도 얘가 양이면 얘가 양, 얘가 음이면 얘도 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주 한번 딱 펼쳐보세요. 제 말씀이 맞을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양간은 양간을 잘 생하고 음간은 음간을 잘 생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음과 양이 만났을 때 조화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이게 잘 생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음과 양이 만나면은 정도껏 생을 하게 돼요. 막 신나게 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음과 양이 만나는 게 어찌 보면 대단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정자가 붙는다. 아, 조금 어려운 말씀 드렸고요. 자, 이두 사주 역시, 아, 두 사주래. 이두 기운을 갖고 계신 분들 역시 대단히 성실합니다. 성실왕이에요. 성실왕인데, 제가 아까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입을 해볼게요. 이제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경우, 이 경우는 과정이 목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편제니까 원대한 목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성실한 건 똑같은데 일하는 게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왜? 목표를 보고 달리고 있죠? 대단히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일하면서 성실한 타입이에요. 만약에 그 같은 직장 동료분 중에서 이렇게 식신생재가 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정제더라도, 네,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으면은 성실도가 떨어지겠다. 식신생재가 되시는데 이 사람이 성실하지가 않다. 그럼 아, 이 사람 지금 마음 떴다. 아, 일에 재미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재생과는 뭔가 하면요. 저기 정제 자체가 목표죠. 목표이고, 이 정관은 그 목표를 이루고 났을 때의 부산물 또는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체감이 잘안 오세요. 그래서 살짝 바꿔볼게요. 얘는 이제 뭐 목표고요. 그리고 관성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조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느낌이 좀 오세요. 이제 이분들은 일하는데 과정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직을 위하는 게내 목표를 달성하는 거고, 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조직을 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충성을 다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따지면은, 이 꾸준하게 성실한 분은 식신생재보다 재생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식신생재 같은 경우는 내가 흥미가 떨어지면은 성실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반면에 재생관 같은 경우는 내가 조직에 붙어 있다. 그게 내 사업체든, 아니면은 뭐 정말 어떤 조직 안에 내가 들어갔든, 조직에 있는 거잖아요.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해요. 근데 장단점이 있죠?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재생관 같은 경우는 막 열심히 일하고 막 달리다 보면은 이게 내가 일하는 거를 즐기고 있는 건지 아닌지 혼동이 돼요. 그래서 그 즐김의 코드는 대단히 떨어진다. 요즘 트렌드하고는 어찌 보면 잘안 맞죠. 자, 그리고 식신생재 같은 경우는 즐김의 코드가 강합니다. 하지만 또 단점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흥미가 떨어지게 되면은, 좀 불성실해질 수 있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겠죠. 아, 그래서 이 식신생재하고 재생관 둘다 대단히 그 어떤 성실함의 대명사인데요. 근데 요런 차이가 있다는 점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재생관 같은 경우는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막 소처럼 일합니다. 막 미친 듯이 막 일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신생재 같은 경우는 막 콧노래 부르면서 일한다. 이제 요렇게 생각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제 또 감안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식신생재다, 재생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서로 인접해 있을 때예요. 식신하고 재성이 인접해 있을 때. 그리고 재성하고 관성이 서로 인접해 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다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연주하고 월주는 조직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직에 이런 형태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뭐말다한 거죠. 저 같으면은 재생관을 뽑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네요. 네. 아니, 얼마나 좋아요. 로봇처럼 막일막다 하고 막 시키고 막 하는 대로 막, 야, 이거 해. 그럼 넵. 야, 저거 해. 넵. 뭐 이러는데. 식신생재 같은 경우는 야 이거 해딱 그랬는데 자기가 재밌는 게 아니면 잘안 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재밌는 거는 재생관보다 더 빡세게 합니다. 막잠안 자고 해요. 막한뭐 다음날 이제 딱 왔는데 막 헬쓱해진 얼굴로 막 콧노래 부르면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너 뭐해? 아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밤을 샜네요. 요게 이제 식신생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생관 같은 경우는 어이 김대리 내일까지 끝내놔야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밤은 새요. 근데 이제 얘는 그 상황에서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시켰으니까 과장님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 요거예요. 이제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식신이랑 재성이 붙어 계신 분들, 그리고 재성이랑 관성이 붙어 계신 분들, 요 부분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그 어떤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